안녕하세요. 굿빗의 피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6만 달러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약간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변동성이 우리가 익숙한 뭐 주식이나 전통 금융 자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연연하게 되는 이유는 애초부터 우리가 이 자산군을 살때뭐한 6개월, 1년 정도만 보유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트레이딩 하겠다는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매수할 때 정확하게 저점에서 잡고 매도할 때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할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감히 손을 댈 만한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더 손쉽게 이 자산군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 근데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산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또 하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 50평짜리 아파트들, 모르겠어요. 시가가 한 40억 정도 될려나? 이런 아파트들, 80년대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랬습니다. 80년대에 우리가 뭐이 부동산을 2천만 원에 사야 될지, 3천만 원에 사야 될지,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건 비슷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100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2천만 원에 사느냐, 3천만 원에 사느냐, 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거는 오로지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최근에 많이 있었지만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뭐 ETF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ETF 관련된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좀 다른 데서 다루지 않지만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의 규제 기관 중에 하나인 CFT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FTC는 Commodities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약자이죠. 우리가 이 크립토 업계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미국에 있는 여러 규제 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EC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었고요. 이제 CFTC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뉴스에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뉴스는 CFTC의 의장 자리에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러스틴 베넘이라는 분, 이분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청문회 도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국회에 CFTC의 권한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애셋에 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규제 당국의 역할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캅은 이제 경찰이라는 뜻인데 크립토 업계를 규제를 할 주요 역할을 하는 폴리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제 이 말을 왜한 거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크립토 업계를 규제하려는 당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CFTC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는 CFTC와 SEC 사이의 영역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몇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금년 들어와서는 새로 임명된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여러 매체나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언뜻 보기에는 이제 주도권을 SEC가 더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CFTC라는 기관을 좀 스터디를 해보면은 사실상 SEC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크립토 업계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였었어요. 이 CFTC라는 기관은 SEC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직원들이 한 700명밖에 없고요. SEC는 4,00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시장은 훨씬 더 크죠. 왜냐면은 Commodity and Futures
시장을 다 규제를 하는 건데 commodities 이거는 뭐 한국말로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자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상품이라는 단어 일반인들은 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commodity라는 거는 이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타 뭐 원유나 원자재나 또 이제 파생상품까지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단어인 거죠. 이러한 시장들이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CFTC라는 기관이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CFTC는 그 영역을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굉장히 작고 정부에서 받는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2014년 들어와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거를 다른 규제 당국보다 제일 먼저 감지를 하고 2014년부터 비트코인은 커머더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규제를 할 의지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애셋 자체가 이제 커머더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은 CFTC의 관할권이라는 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2017년 12월 달에 이제 CME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제도권 신생 자산군으로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업계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한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19년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이더도 커머더티라고 주장을 하면서 2021년 금년이죠. 금년 2월 달에 들어와 와서는 CME에서 이더에 대한 거래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SEC가 최근에 더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 업계 초창기에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비트코인 아류성 코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비트코인을 포킹한 그런 코인들이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 버금가게 뭐 역사 길긴 하지만은 그 기능 면에서는 거의 다 비스무리했죠. 모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가치 전달만을 하는 것이 기능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하는 과정도 그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뭔가 네트워크를 키운다기보다는 비트코인처럼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개발자들이 거의 뭐 취미 삼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던 것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2015년 이더리움이 출범하면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은 출범 당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재단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르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앙화된 주체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형태로 많은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런칭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이더리움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과는 달리 점점 더 이러한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중앙화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주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규제 당국의 눈에는 하위 테스트의 네 번째 조건인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 창출이 되는 그런 증권스러운 모습을 잡고 닮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비트코인처럼 잘 분산화가 되어 있는 커머더티 상태면은 이게 CFTC의 관할권에 있는 게 맞을 텐데 이 중앙화된 주체가 이끌어가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크립토 업계는 점점 더 증권을 발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증권이 돼버리는 순간 이거는 이제 SEC의 관할권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러한 변화 때문에 초창기에는 CFTC가 많이 목소리를 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SEC가 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CFTC와 SEC 간의 어떤 영토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CFTC는 지금 5명의 커미셔너의 그 자리가 있는데 지금 2개밖에 채워지지 않았고 나머지 3개는 아직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자리를 어떤 분으로 메꾸느냐에 따라서 CFTC가 앞으로 이 크립토 업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스틴 베넘이 한 발언에 의하면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뭔가 이 크립토 업계에서 역할을 해낼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명의 자리 어떤 분들이 임명이 될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규제 기관들
기관들, 뭐 CFTC나 SEC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 크립토 업계를 규제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과연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접근 방식인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업계에서는 크립토 업계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CFTC도 아니고 SEC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치적인 거라서 얼마나 빨리 쉽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커머더티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증권스럽고 이런 새로운 자산군이 나와버려서 기존에 만들어진 규제 체제 하에서는 어느 틀에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분야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CFTC나 SEC나 많은 고민과 또 어떤 이런 영토성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SEC뿐만이 아니라 CFTC도 많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업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여러분들도 함께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